레디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전보다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내 밀접 접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약속 꼭 지키기 알고 있으시죠? 약속을 잘 지키는 충남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충남 에듀이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충남 지역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 숫자가 올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1,787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6%인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 793명 정도 늘어난 숫자라고 하네요. 이렇게 매년 중도 입국, 외국인 자녀들은 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어 이해와 문화의 차이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거나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충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산의 신창초등학교. 이 학교는 충남교육청이 지정한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이중언어교육학교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따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툴지만 또박또박 한글을 읽어내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한국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자 하는 열정이 엿보입니다. 학교는 이런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말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통역사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교실에서는 막힘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업을 이렇게 두 번 준비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어로도 준비하고 번역을 해서 러시아어로도 준비하고 중간중간에 동작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한국어가 되는 러시아 친구한테 부탁을 하던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통역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는 수업 준비하는 부담이나 진행하는 거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위해 1:1 맞춤형 한국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다국어가 입력된 소리펜을 활용해 사용 언어에 따른 1:1 맞춤 교육이 가능한 건데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막심이에요. 프로스키. Как тебя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Максим. 이 책은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필수 단어, 문장, 표현을 7개 언어로 학습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덕분에 다문화 학생들의 조기 적응뿐 아니라 만족도도 아주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말에 제가 모르는 걸 막 터치하고 알 수 있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다국어 소리펜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이 직접 피드백을 해줄 수 없는 부분까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해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인근의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개발하여 보급한 다국어 소리펜을 비롯하여 한국어 학급 운영, 수업 보조 인력 지원, 그리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센터 등 다양한 다문화 교육 정책을 통해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충남 교육의 다양한 소식들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충남 에듀이슈 단신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교육계에도 기후위기는 단연 화두인데요. 충남교육청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룸 환경교육을 주제로 2021 충남학교 환경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성과보고회는 학교 환경교육 유공시상과 함께
모산초 4학년 김도훈, 이현희 학생의 지구야 미안해 편지 낭독, 학교 환경교육 성과 보고와 환경교육 운영 사례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환경교육 운영 사례로 소개된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탄소중립실천 약속으로 특색 있는 환경교육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1일 학교 공공도서관 연계도서관 활용 수업 성과 공유회와 세대공감 아산 설화 그림책 발간 기념회가 아산도서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서관 활용 수업은 다양한 정보와 체험, 그리고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활동 등의 탐색 활동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은 물론 창의력까지 충분한 수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또 다른 행사로 문해교육 참여 어르신과 온양여고 미술부 학생들이 참여해 진행된 세대공감 아산 설화 그림책 발간 기념회는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 지식정보 사회를 대비하고 평생교육의 장이 되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충남 논산 강경상업고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진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기업 메타버스 매칭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매칭 박람회는 도제 6기 학생 17명과 유관기관 담당자 10여 명이 강경상업고의 캠퍼스를 담은 메타버스 공간에 참석해 학생과 기업이 서로 매칭하여 메타버스 공간에서 1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실무중심 교육 시스템으로 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첫 시작인 매칭 박람회에 메타버스 도입은 첫 시도입니다. 지난 21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는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충남교육청 선수단은 무기한 연기와 잦은 일정 변경에도 장애학생들의 인내와 열정으로 금 30개, 은 40개, 동 33개, 총 10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3위라는 빛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육상 부문은 올해까지 6년 연속 1위라는 6연패를 기록하며 전국 최초, 최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한편 5월에 경북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9월 8일부터 종목의 특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분산 운영됐습니다. 오늘 충남 에듀 이슈 소식은 2021년에 전해드리는 마지막 소식이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그럼에도 참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온 충남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충남 에듀 이슈도 여러분과 함께 보내온 올 한 해 감사하며 2022년에도 더욱 알찬 소식, 기쁨 가득한 교육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